코로나 사태 속에서 맞는 세 번째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될수 있도록 촘촘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설 연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분야별 상황반 운영으로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대본과 경기도, 보건소, 병원 등이 비상 근무에 나섭니다. 귀성객과 귀경객을 위해 용인과 안성, 이천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 재택 치료자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과 평택 박예병원 등 12개 병원에서 외래 진료센터를,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11곳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9개 의료기관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병의원과 약국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통해 도로 소통 상황과 버스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시외버스는 노선 증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시군 실정에 맞게 택시 부재를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가스와 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연휴 때 취약한 어르신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노숙인과 결식 아동,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가동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우리가 또 꼼꼼하게 설 연휴, 설 명절 대책을 준비해서 우리 3,490만 도민들께서 연휴를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또 공직자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를 잡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